I used to think now I think 기법은 지금까지 탐구해온 주제나 쟁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나의 생각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 학생의 생각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기능 및 메타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새로운 경험이나 토론 후 단원 마무리 등 모든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초기 생각이 수업이나 학습 경험 후 바뀐 점이 잘 드러나는 탐구 활동에 적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전 생각, 지금 생각 기법은 준비하기, 개별 성찰하기, 생각 공유하기 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제 수업 장면을 통해 단계별 절차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기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고 생각의 발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교사는 활동사진,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금까지 탐구해온 과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탐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점,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별 성찰하기는 학생들이 학습전의 생각과 학습 후 변화된 생각을 적어보며 스스로 성찰해볼 수 있게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탐구 초기의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예전에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어라는 문장으로 적어보게 합니다. 학생들은 탐구 주제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질문들을 참고하여 탐구 초기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이전 생각을 모두 적었으면 다음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탐구 후 변화된 나의 생각을 지금은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으로 적어보게 합니다. 학생들은 탐구 후 변화된 나의 생각과 신념 등을 정리하여 적어봅니다. 생각 공유하기는 생각의 변화를 여러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더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에 의해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문화유산이 서울 같은 큰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이라는 걸 알았고 대구가 과거에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걸 알았어요. 대구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은 대구는 세계문화유산 도동서원처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탐구해서 알게 된 것을 지역 주민들께 알려서 모두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주나 서울처럼 큰 도시에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역사 깊은 도시라는 걸 알게 되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예전 생각, 지금 생각 기법을 잘 보셨나요? 이 기법을 활용하실 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의 응답에 대해 교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해야 다음 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교사가 학생들에 의해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생각을 단언, 초반부에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험하기 전에는 기존 생각의 오해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경험과 학습 후에 이 기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